자, 이 랩은 SKB에서 나온 건데, 그냥 올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홈이 있는데, 홈이 딱 맞아. 홈이 맞아서, 이렇게 밀어도 움직이지 않아. 와우. 네, 그래서 SKB에 맞게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와우. 자, 썰맞춤입니다. 자, 이 콘솔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먼저 계획을 하고 늘 계획이 다 있구나.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주문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자, 콘솔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콘솔 케이스. 자, 콘솔 케이스가 중요한데 지금 요 콘솔은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이 딱 이 넓이가 아주 전형적입니다. 19인치예요. 자, 19인치가 무슨 얘기일까요? 랙 마운트입니다. 요 랙에 하나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걸 그래서 랙 마운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이 랙을 장착을 해 보려고요. 자, 요게 17kg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요거 어떻게 랙을 장착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뒤를 까집어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예. 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콘솔 아래 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네, 우리나라 수입사가 여기다가 정품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콘솔 누구 거야? 네, 저희 스튜디오 거라고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뭐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게 뭘까요? 이게 바로 콘솔을 랙 마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브라켓입니다. 자, 요걸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콘솔을 랙 마운트 시킬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그러면은 이걸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콘솔 랙 마운트를 시킬 수 있게. 자, 그럼 요 랙 마운트는 어디서 나온 랙 마운트일까요? 자, 요 랙 마운트는 저 거기 겁니다. SKB라는 회사에서 나온 랙 마운트입니다. 자, 그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안 파는 것 같던데? 일단 안 파는 것 같아. 예. 자, SKB 우리나라에 딜러 있나요? 없어. 난 못 봤어 한국에서. 예. 왜 근데 딜러가 없지? 케이스 되게 좋은데 비싸서 그런가? 하여튼 자, 이렇게 나사로 일단 박아볼게요. 자, 콘솔 랙 마운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나름 단단하게 박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예. 이렇게 날개가 달렸습니다. 자, 이 날개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께 정말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리 영상을 올린 게 있었죠? 네, 콘솔 수리 영상을 올린 게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콘솔 케이스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예. 와우. 나이스. 괜찮은데?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콘솔이 잘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독하우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독하우스가 여기서 열려요. 독하우스.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좋은 점, 옆에 케이블 넣을 수 있는 이런 구멍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자유자재로 된다라는 얘기죠. 예. 왜 이거 안, 우리나라에서 안 팔아? 좀 팔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좋은 케이스를 안 판단 말이야? 아, 참. 팔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뭘까요?
예, 또 이 기가 막힌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박아 놓을 건 좀 박아 놓고 볼게요. 자, 이거 어디서 온 거죠? 전부 다 미국에서 온 거죠? 자, 미국에서 온 제품들은 꼭 미국 나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전부 다 인치 나사입니다. 미국에서 온 콘솔은, 미국에서 온 렉은 전부 다 무슨 나사? 네, 인치 나사. 예, 쓸데없이 여기서 괜히 그 미리 나사 썼다가 고장 나요. 그 여러분 그렇게 고장 나는 거 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고장 나지 않게.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항상 이 컨피기 어려워요. 자, 살짝만 얹어 놓고요. 자, 항상 요 기본은 살짝 얹어 놓는 게 기본입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각도는 좋아. 근데 요렇게? 이렇게? 한번 뚜껑을 한번 닫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니야? 이야. 자, 얼마 전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네. 얼마 전 수리한 거예요. 새 것처럼 수리가 됐습니다. 예. 아, 뭐 새 것 같지는 아니지만. 예. 자, 이렇게. 아, 대박. 좋은데? 좋아요. 느낌이 너무 좋아. 그러면 요거 이런 거 왜 있어야 될까요? 일단 뭐 콘솔 가림막도 되겠지만 일단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저는 이 위에다 컴퓨터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얹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뭐냐고 다 물어볼 겁니다. 좋아 보여요. 안 가르쳐 주지. 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개인 수입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들. 야, 이거 멋있어 보인다, 편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근데 막상 이거를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쉽진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최대한 요 렉을 바깥쪽으로 빼서 한번 달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렉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다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됐어. 좋아요. 아주 좋아. 훌륭해. 훌륭합니다. 네. 이제 누구라도 갖고 싶은 콘솔 케이스가 됐어요. 자, 요 사이즈에서 이 콘솔은 48채널을 지원합니다. 즉 XLR 입력으로만 40채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인풋이라든가 네, TRS 인풋 이런 것들이 또 8채널을 지원합니다. USB까지. 그래서 합쳐서 48채널 지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디 카드를 붙여놨기 때문에 48채널 풀로 다 마디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아웃은 아날로그 존재하는 것만큼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끝났습니다. 요 콘솔 셋업 끝났고요. 좋다, 이렇게 하니까. 이 위에다가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뭐 아이패드 같은 것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감독님들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편한 것인가. 네. 예, 이런 게 다 있다니 참. 야, 이렇게 아이패드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오, 좋아. 대박. 와우. 자, 전원 케이블 한번 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전원 케이블 연결하면 될까요? 뒤에 뭐 이렇게 독하우스를 깨가지고, 우리가 이 뒤에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제가 이 독하우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독하우스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와우. 그리고 다시 독하우스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 바로 독하우스가 나와요. 와, 좋다. 네. 자, 그 다음에 케이블 연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와. 자, 그러면 케이블이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일단 랜 케이블부터. 자, 랜 케이블 이렇게 제가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 이렇게 연결하고요. 먼저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자, 전원 케이블도 안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전원 케이블 이렇게. 그래서 아이패드랑 제가 한번 동기화를 시켜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이패드 동기화 시킬 거면 일단 와이파이를 찾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좋다. 자, 요게 되니까 지금 콘솔에 이제 아름답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와우! 너무 좋은데? 예. 네. 저는 이 위에다가 이제 맥북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는데? 이렇게. 와, 좋다. 오. 완전 좋은데? 갖고 싶죠? 네. 와우. 보세요. 이거 어때요? 안정적이지 않나요? 정말? 예. 네. 완전 안정적인데? 예. 네. 자, 씬에 가서, 이렇게. 예. 네. 훌륭하죠? 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작은 공연 다닐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꾸며놓은 거 보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48채널이 돼요. 예, 콘솔 하나만 쓰면 안 되고, 당연히 스테이지 박스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연 다니실 때 나름 큰 콘서트까지 다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48채널이 지원이 되니까 이 콘솔 하나 갖고는 16채널밖에 안 되거든요, 당장은. 그래서 뭘 구입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네, DX168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하시면 아날로그 입력 32에 아날로그 출력 16채널까지 더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네, 48채널 입력이 다 되고요. 48채널 입력 된다고 하더라도 8채널은 옥스 입력으로 보셔야 되니까 마이크 입력은 40채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출력은 12, 16, 그러니까 28 출력 정도 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되나? 28? 16. 예, 28 출력 맞습니다. 디지털까지 하면 30 출력 정도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꼭 이 제가 사용한 것 같은 마디 카드를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카드가 있냐면 단테 카드가 있습니다. 단테 카드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카드가 있냐면 웨이브스 카드가 있습니다. 이 웨이브스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요거는 네트워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더넷 케이블 연결만 하시면 바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직렬로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지금 이 콘솔을 사지 않을 이유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좋은데요? 연결도 너무 잘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위에 이렇게 테이블이 압권입니다. 네, 압권이에요. 너무 좋아. 네. 이걸 안 쓸 수가 없어.
쓰셔야 될 것 같아. 예. 좋지 않습니까? 아 진짜 씨 완전 좋은데? 내 거지만 좋아. 예.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SQ 콘솔 쓰시는 분들 뭘 콘솔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들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콘솔 끌 때도 뭐 이렇게 금방 끄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콘솔 셧다운 해주고 선하고 요거 풀어서 네.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독하우스 닫고요. 네. 독하우스 닫고 뚜껑을 무거운 쪽이 아래로 이렇게 닫아주기만 하면 끝나. 이렇게 해서 혼자서 들고 나갈 수가 있어. 야. 그리고 이렇게 들면 무거우니까 이렇게 들고 나가면 돼.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 공연 다니세요. 아, 뭐 괜찮은데? 구루마 하나 있으면 뭐 이거 충분합니다. 요거 지금 드니까 무게가 한 20kg 정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자들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 어떻습니까? 네. 이거 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콘솔. 그러니까 지금 뭐 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콘솔이 메인이 될 수도 있고 서브 콘솔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로 쓰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M32R 사이즈잖아. 근데 더 편해. 그러면 저는 반드시 이걸로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렌탈사 사장님들 그리고 뮤지션들 그리고 교회 학교 지금 그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서 어떤 콘솔을 사야 될지 지금 구경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동이 잦으신 분들 공연이 많은 분들 자 저도 이거 공연 갖고 나가는데 공연도 되고 녹음도 잘 되고 그런 콘솔입니다. 그리고 요 스테이지 박스도 저처럼 케이스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손으로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이렇게 케이스를 구하시라고. 케이스 알라네스 정품입니다. 네. 네. 자, 어때요? 요 정품 케이스를 구해서 요런 식으로 네. 갖고 다니시면 되고요. 네. 간단합니다. 연결은. 이더넷 케이블만 연결해 주면 끝나요. 어떻게? 콘솔에서 이더넷 케이블 빼 가지고 SQ 포트로 들어간 다음에 다른 DX168로 한번 링크하면 됩니다. 자 DX168은 두 개만 쓸 수가 있어요. SQ 시리즈에서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D라이브에서는 네 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개를 쓰면은 몇 채널이 되냐면 16, 16, 16, 16 해가지고 64가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128채널이 돼요. 와, 128채널 다 쓰느냐. 제가 가장 많이 쓴 건 112채널까지 써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쓸 일이 있더군요. 그게 뭐냐면은 불교음악원에서 그 관현악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시는 분들하고 다 합치니까 112채널 그냥 나오지 뭐. 뭐 채널 많은 게 요즘에는 그냥 당연한 일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채널 많은 거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잘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되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자 콘솔을 잘 쓰는 방법. 자 뭐 이거 말고 알라넨헬스 말고 아니면 마이다스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소형 콘솔에서는 소형 디지털 콘솔에서 지금 48채널이 되는 건 없습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거보다 큰 걸로 가시면은 윙으로 가셔야 돼. 베링거 윙으로. 근데 아씨 크잖아 덩치가. 한 손으로 돌 수 있어요? 윙은? 안 되잖아. 이거 한 손으로 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구루마에다가 넣으면은 이것까지 스테이지 렉까지 다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얼마나 편해. 그리고 가방도 간지나잖아. 예? 자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데? 간지가 나야 돼 일단. 간지가 안 나면 쓸 수가 없어. 자 이거 어때요? 일단 간지가 쩔잖아. 손으로 다 되잖아.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은 저는 이제 수성 용제로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플라스틱을 위를 반질반질하게 해놓으면은 예, 깨지거나 고장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이동 중에 한번 깨졌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깨질 일이 없게 관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수리하는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잘 픽스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썰마초였습니다.